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변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. 간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. 저는 늘 지방 다닐 때도 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 내용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다녀요. 이 사람이 그래요. 우리가 내일이든 날마요 하라고 살잖아요. 요 한 1분 1초 뒤를 모르잖아요.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. 요새는 또 사람들이 모두 다 약어서 전도도 요령 있게 해야지 전도도 잘못하면 막 뭐라 그래요. 찬양으로 전도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. 네. 제가 35년 전에 미신 믿을 때 부족으로 도배하고 살던 그 부족이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. 아멘.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이든 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아멘. 생각해봐요.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에 지녔다는 거. 대한민국의 최초로 작년에 제가 신곡도 제가 냈어요.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멘. 저는 항상 내가 이 명성교회 와서 느낀 것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찬양을 너무너무 참 잘하시고 이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이 잘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. 아멘.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시온 성결교회 가서 내 주를 가까이에 너무나 많은 울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그 찬송가고 제가 평양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귀몽 부모님들도 노인 어르신들이 내 주를 가까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찬양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타이타닉에서 바이올린이 내 주를 가까이 할 때 저는 펑펑펑펑 너무너무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. 내 주를 가까이 찬양 드리겠습니다.